자, 우리 애터미가 초창기 창업할 때부터 창업 이념이 좀 남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제가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창업 이념인데, 첫 번째가 생존입니다. 생존.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야. 기업은 절대로 망하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망해봤거든요. 한번 망해보니까 절대로 망하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직원들도 힘들지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납품했던 업체도 힘들지요. 또 같이 일했던 사람도 힘들지요. 제일 힘든 거는 또 저야 보니까.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존이라는 것을 첫 번째 창업 이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기업은 비용 때문에 망하더라 하는 거예요. 비용 때문에. 비용이 없으면 예를 들면 임대료도 안 나가고 인건비도 안 나가면 매출 떨어져도 문 안 닫고 계속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은 떨어져가지고 수익은 줄어들었는데 월급 계속 나가고 임대료 계속 나가고 각종 비용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 고정비 때문에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은 제일 큰 게 유통회사는 인건비예요. 인건비. 인건비를 얼마까지 줄일 거냐? 우리는 절대 목표가 있죠. 절대 목표. 제로. 한 명도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 이게 뭐예요? 무인회사예요. 무인회사. 무인회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무인회사를 만들려고 하면은 일은 돌아가는데 사람이 없어도 되는 회사. 요게 이제 OA입니다. OA. 오피스 오토메이션. 공장은 FA 하죠. 팩토리 오토메이션 하죠.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오피스를 오토메이션 해서 종이가 없는 오피스를 만들겠다. 페이퍼리스 오피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회사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회원등록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면은 직원이 쳐넣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름 쳐놓고 은행 통장 번호 쳐놓고 뭐 주민등록번호 쳐놓고 택배 받을 주소 쳐놓고 그리고 뭐 나를 후원한 사람이 누군지 쳐놓으면은 딱 클릭하면 오케이 해서 회원가입 끝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회사 초창기에는요 전화로도 주문을 받고 팩스로도 주문을 받아가지고 직원이 입력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냥 장바구니 담기만 하면은 바로 매출 전표가 작성이 됨과 동시에 그게 데이터가 우리 서버에 저장이 됨과 동시에 바로 택배 창고에 컴퓨터로 데이터가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가락으로 친 주소가 바로 택배 창고에 프린터를 움직여가지고 그 택배 전표를 인쇄를 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택배 창고에 프린터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회계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돈들이 나갈 것은 미리 다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만이 안정된 거예요. 만약에 나갈 돈이 있는데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위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천재지변이 오더라도 내일 나갈 돈이 없으니까 어때요? 회사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는 거예요. 나갈 돈이 없는데 왜 망하냐고. 돈이 없어야 회사가 망하는데. 그래서 내보낼 돈은 미리 내보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이제 첫 번째 창업 이념입니다. 제가 딱 한 번 망해봤거든요. 한 번 망해보니까요. 다시는 할 짓이 아니더라고. 그게. 자, 두 번째가 속도라는 거예요. 속도. 스피드. 이거는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being입니다. being. 이 스피드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는 성장 전략에 어떻게 우리가 발전할 것인가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속도, 스피드에 들어있어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시간.
시간. 속도는 시간당 몇 킬로를 달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뭐예요? 시간? 시간. 돈이에요? 시간만 지나면 막 주머니에 돈이 막 생겨요? 통장에 돈이 막 쌓여요? 시간이 뭐예요? 예? 예, 시간은 과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거,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건 시간의 순차성이라는 겁니다. 순차성. 과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좀 정리가 되세요? 예. 그런데 이게 현재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현재가. 자, 오늘이 현재다. 오늘. 그럼 오늘이 현재예요. 그러면은 오늘 난 12시야. 12시예요. 그러면 12시 이전은 과거죠. 12시 이후는 아직 안 왔으니까 미래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한 시간만 현재로 잡자. 근데 그거를 쪼개면은 30분은 미래고 30분은 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1초를 쪼개도 0.5초는 과거고 0.5초는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현재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것하고 마찬가지냐면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인식을 하잖아요. 시간을 인식을 하죠. 그럼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존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시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사건을 인식을 한다. 이게 역사라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과거에 역사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종, 태세, 문단, 세, 예성, 연중, 임명선하고 조선시대 역사를 쭉 외우는데 그 역사 속에는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태종이 조선을 건국한 사건, 태조 이렇게 태조가 건국하고 태종이 이어나가가지고 세종대로 이어서 쭉 했던 바뀌었던 사건의 순차적인 기록이 역사고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없으면은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사라고 그래요. 선사. 선사. 역사 이전이다. 그런데 선사 시대라고 그러는데 어떤 유물이 하나 발견이 됐어. 그러면 이 역사가 여기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의 흔적이 없으면은 요거는 또 역사 이전이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사건을 인식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하려고 하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뭐를 잘 활용하는 거냐면은 사건을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킬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도를 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데 내가 원하는 바람직한 사건을 일으켜 나가면은 내 생애가 바람직한 생애가 되는 거고 내가 사건을 주도하지 않고 환경이나 남이 일으키는 사건에 의해 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은 그 사건 시간을 내가 주도하지 못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개는 왜 비참한 삶을 살냐면은 자기가 일으키고 싶은 바람직한 사건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으키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서 일으키는 사건에. 자, 옆에서 일으키는 사건. 첫 번째, 내가 가난한 집에 아이로 태어났어. 공부를 했더니
다른 애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사건이 쭉 이어져갖고 나는 맨날 꼴찌만 했어. 그러다가 시집이라고 갔는데 만난 남편이 그렇고 그런 놈을 만났어. 그러니까 전부 남의 이해 가지고 내 삶이 결정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가난해지면 가난한 대로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내가 주도를 해가지고 바꿔나가야 된다. 내가 원하는 사건을 내가 일으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람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을 주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남이 일으키는 사건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원하는 사건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시간을 주도하는 거고 내가 미래를 설계하고 내가 미래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사건이라고 그랬죠. 사건을 어떤 사건을 일으킬 거냐면 바람직한 사건,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서 그 사건을 주도적으로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주도하는 거고 내가 시간을 주도하는 거고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의 주도성.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이 압축이 돼요. 압축. 일을 하려고 하면 시간을 압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자 석 달 동안에 예를 들면 250명의 명단을 작성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석 달 동안 알려. 그러면은 석 달 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250명에게 연락하는 사건을 내가 일으키는 거죠. 자, 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거를 석 달 동안에 할 수도 있고 하루에 10명씩 해가지고 한 달 만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거를 25명씩 해서 하루에 25명씩 해서 10일 만에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압축시키면은 바로 뭐가 압축이 돼요? 시간이 압축되는 거예요. 시간을 압축을 해서 살아야만이 폭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에어도 압축을 해야 되고 유압이라는 거 있죠? 기름을 압축시켜가지고 중장비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시간을 압축해서 쓰지 않으면은 그냥 빨랫줄 늘어지듯이 그냥 늘어져갖고 이렇게 살면은요 아무런 일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애터미 사업을 할 때 내가 이거를 쭉쭉쭉쭉 늘려가지고 250명한테 연락을 하는 것을 석 달 동안에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효율이라는 것이 나질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바짝 압축을 해가지고 하루에 25명씩 작심을 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열흘이면 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을 일답게 해야 된다. 이거 일을 일답게 하는 것은 시간을 압축하는 거고 사건을 압축해서 해야만이 효율이라는 것이 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개념이 잡히세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압축을 안 하고 줄줄줄줄 늘여가지고 하다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되게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안 되는 걸 확인하러 다녀. 머릿속에 되는가 보자. 안 될 건데.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애터미 제품 안 산대. 사업 안 한대. 그러면 거봐. 안 하잖아. 그래가지고 스폰서한테 와가지고 내가 해봤는데 안 한대. 안 되던데 안 되던데 안 되던데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해야 애터미 사업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10분의 1만 해도 성공하고 5분의 1만 해도 성공하고 진짜 깡다구가 있는 사람은 나는 100명 중에 한 명만 한다고 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작심을 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 회사 처음 시작할 때요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구루터기가 없으니까 끌텅이 없으니까 지금이야 여기
애터미가 이미 다 유명해지고 뭐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뭐 그래도 뭐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리크루팅 하기가 쉬워요. 이 회사의 창업 과정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하는 것보다도 더 험악한 과정에서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만들어 온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투지라든가 확신이라든가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싸고 좋은 제품 파는데 왜 안 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 틀림없이 그건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야 하는 제 가슴 속에 태산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280만 원짜리 중국 카니발 타고 가가지고 에쿠스 주겠다고 해도 정신이 홀라당 나간 거지.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제정신이 든 사람들은 다 가버렸어. 너 나타라 자식아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압축을 해서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복제가 돼요. 복제. 두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 시간 복제가 되는 것이 애터미에서 엄청난 속도를 내는 거예요. 시간 복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건을 복제시키는 거예요. 사건을. 그럼 내가 지금 한 사람을 리크루팅한다. 내가 제품 하나를 판다. 여러분들 리더를 하시려고 그러면요. 그거를 사정없이 해야 돼요. 사정없이.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용을 쓰고 애를 쓰고 진짜 험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사람을 리크루팅했는가 하는 모델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파트너들을 만났을 때 비실거리고 힘없는 소리를 하고 자신감 없어 할 때 나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거를 해놓노라 나를 복제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제를 하려면은 원본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원본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마음속에 내 파트너들이 다 나 같으면 나는 큰일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 파트너들이 전부 나만 같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뛰고 누구를 만나든지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나의 모습이 내 파트너들에게 전부 다 복제가 될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정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면은요,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러면은 그게 복제가 돼가지고 내 파트너들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깡다구를 내가 원본이 돼가지고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나의 모습을 100명, 1000명, 1만명, 10만명, 100만명이 복제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 굴하지 않는 굳건한 사람이 되겠다는 저는 그런 모범을 보인 사람이에요. 17명 모아놓고도 전 세계 시장에서 애터미가 최고의 회사가 될 거다. 전 세계 시장을 확 휩쓸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17명 정신이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정신력이 만 명, 백만 명에게 복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열심히 한들 언제 뭐 얼만큼 되겠냐? 아이고 언제 돼? 아이고 판매사가 왜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서 그러고만 자빠졌으면은 내 파트너들도 아이고 판매사 너무너무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야. 죽고 살고 하는 원본을 제대로 만들어라 이게. 여러분 선배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제를 시키는데 원본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야. 그런 그냥 늘어진 낚시처럼 해가지고 그냥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말고 이따위로 하고 자빠졌으면은 내 파트너들도 전부 그러고 꼴 좋겠다 잘 되겠다 그러면서 아이고 어려워요. 세상에 안 어려운 게 어딨어. 쉬운 게 어딨어. 한 달에 3천만 원씩 버는데 자본도 투자 안 하고
무슨 뭐 면허증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나이는 먹었고 그런 사람이 한 달에 3천만 원 버는 일인데 거저 먹기가 있겠냐고. 의사 면허 따려고 그래도 10년은 죽고 살고 공부해야 돼. 어? 슈퍼마켓 하나 차려놓고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 그러고도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거는 망할 일도 없잖아요. 왜? 투자한 게 없으니까 망할 일도 없지. 죽고 살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내 어? 삶이 달라지고 온 가족의 삶이 달라지는 판인데 왜 그걸 못하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야. 비실비실 약해 빠져가지고는 아이고 힘들어요. 자기 자신의 원본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복제를 시키면, 용장 밑에 약조롭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장군이 돼야 돼, 장군이. 그래서 누가 와더라도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어떤 적이 와도 나는 휩쓸어버린다 하는 그런 용기와 힘을 가지고 투지를 가지고 확 달라들어가지고 그래야 그 앞에 있는 내 병사들이 야 우리 장군이 저렇게 나서는 거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안 그러면은 인생 패배자로 비참하게 살아야 돼. 지금 사는 삶이 마음에 들어요? 돈도 없어 쩔쩔쩔 내고 어디 가면 기 다 죽고 친구들 만나도 어디 결혼식장도 제대로 못 가잖아. 왜? 5만 원 낼까 10만 원 낼까 그거 걱정 안 해라. 에이 가지 말자. 그게 인생이냐고. 제대로 원본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복제를 시켜나가는 거야. 내 진짜 나와 같은 사람 내가 10명을 만들겠다. 그렇다고 막 배팅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소비자 만들라는 얘기야. 소비자. 이게 세게 나가라고 그러면 황사 걸음을 걸어. 그냥 이렇게 100만원어치씩 200만원어치씩 막 퍽퍽 사가지고 그런 거 말고 뱁새처럼 짜잔짜잔짜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제품 하나 팔고 두 개 팔고 소비자 만들고 소비자 만들고 그거를 부지런히 하라 이거야. 가다가 이거 하다가 쓰러져 죽더라도 나는 하겠다.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원본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내 파트너들이 복제를 하도록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귀족처럼 사느냐 노후대책도 안 사는 비참한 서민으로서 찌그러져가지고 우울하게 기 다 죽어가지고 한숨이나 푹푹 쉬고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을 가늠하는 게 내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투지를 가지고 해나가느냐 하는 걸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돼야 돼. 용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비실비실하고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제대로 원본 만들 거예요? 안 만들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냥. 모두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